잠시 후 도착하겠습니다.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온열 의자예요. 이번 겨울은 특히나 더 추웠었잖아요. 한파다보다 해가지고 앉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추운 겨울에 버스 기다릴 때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어서 이 온열 의자가 너무 좋아요.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은요,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또 춥게 느껴지거든요. 아, 온열 의자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안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아파트 인근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먼저 설치가 되었고요. 그래도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11월부터 저희가 3월까지 운영을 하고요. 버스 운영 시간하고 맞춰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온도는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34도에서 36도로 맞추도록 자동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라면이요? 미지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맷도라고 해야 되지? 한 찜질방?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앉아있던 그 온도인 것 같아요. 따끈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. 겨울에는 사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되는데도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게 되잖아요. 근데 이거 있으면은 손을 먼저 데운 다음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스 아메리카를 시켰는데 여기 놔두면 따뜻한 커피가 될 것 같아요. 이런 온열 의자가 좀 여러 군데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. 얘만 찾으러 다닐 순 없잖아요. 이왕이면은 이용을 할 때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요. 버스 타러 오는 게 재밌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